자, 제가 제외 요새 메탈을 제외? 그래서 아, 제외할 게 뭐 있나 찾아보다가 제외가 메인 기믹인 덱을 찾았어. 더러운 제외. 정답은 바로 제외가 메인 기믹인 네무렐리아였답니다. 잠자요. 여러 발동 제외하죠. 아, 더러운 카드를. 그래도 의는 써야지. 의! 의! 글자 얘기는 힌트가 넘어서 얘기 안 했습니다. 유령 되끼잖아. 아, 아 그래도 요까지 써야 되는데. 스위트 드림스 네무렐리아. 와, 뭐야, 패티 왜 이렇게 많아? 오케이,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뱀눈 메타야. 제외시켜줄게. 언제 보나 엑셀 막아. 언제 보는 막아야지. 왜? 여기다 기도 치는 게 제일 확률이 높아. 손에서 엑셀 떨어진다? 그거는 그냥 쩔수야, 쩔수. 그건 쩔수야. 이건 쩔수야! 알고 있잖아! 이렇게 될 거. 그냥 애초에 돌파 카드만 자등 넣어볼까? 내가 하나 봐둔 덱리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기초적인 네무렐리아 루트고 요새 최신 트렌드 네무렐리아 보여드릴게요. 최신 토렌도. 그건 바로 돌파 네무렐리아다. 극한의 돌파. 돌파 네무 가겠습니다. 대신 용피펜을 빼야 돼요. 선공이 약해져. 선공이랑 어투수저가 없다. 돌파만 한다. 돌파할게. 턴 뺏기니까. 선공 뺏기니까. 꿰뜨. 꿰뜨 차이구나. 꿰뜨. 굿. 됐어. 아, 전개 불가능. 돌파 보트. 그저 돌파. 마음 클리어. 필드 클리어. 퍼미션 클리어. 융합이라고? 시작하자마자 융합을 한다고? 거의 주다이급인데. 아, 한 장 좀 빡챈데요. 방풀인가? 블랙홀 내성. 기랑 내성. 와. 호감가이 둘, 씨. 열받겠다. 3호감이네? 아니, 뭐, 오엔드 네오스급인데? 야, 일단 두 장 들어와야겠다. 토쿠사노 신큐진! 두 장 들어. 뭐라라니? 뭐, 디보이 프리첸이겠지. 불쌍하다, 손패. 아멘. 그게 호감보이의 말로야. 진짜 불쌍하다. 어떻게 손에 두 장 잡히냐, 준지한인데. 융합도 손에 있어? 축하해. 오케이, 나는 전개할 수 있다. 일단 함정은 뭔지 모르지만 이 데스티니 히어로를 치워야겠죠. 블랙홀 사라져라. 다음 턴에 나와. 망쳐. 스위트 드림스 네무렐리아. 가져올 카드는 우리들의 꿈속 세계로 초대한다. 꿈꾸는 네무렐리아. 올라가요. 치미루를 발동. 치미루의 효과로 엑스트라덱 두 장을 코스트로. 꿈 괴물들 꿈지기들 두 마리를 패에 더하지. 첫 번째 추가군 꿈포식기 레베유. 두 번째로 가져올 카드는 쿠에트. 나와라 나의 꿈포식기들이유. 촉. 지명자. 그래라. 참고로 네무렐리아는 묘지로 가지 않아. 뭐? 이 녀석 묘지에 네무렐리아가 어딨지? 펜듈럼 몬스터는 묘지로 가지 않는다. 엑스트라 덱으로 간다고? 나니? 즐거움은 지금부터라고. 액덱 3장을 코스트로. 넣어라 레베이. 가볍게 때려볼까? 배틀이다. 2000 2500 메인 2 발동. 쿠에트를 코스트로. 네무렐리아 레베테를 세트해준다. 그리고 카드 한 장을 세트업. 턴을 종료하지. 초대할게. 나의 꿈속 세계에. 슈. 아쉽지만 꿈 몬스터들은 꿈속이라 파괴되지 않는다. 여긴 내 꿈속이야. 치미루의 효과. 파괴 내성같이. 엑스트라 덱 한 장을 코스트로 말이야. 이제 파괴해야겠다. 이 순간 레페테의 효과. 엑스트라 덱 3장을 코스트와 필드 꿈 괴물 하마를 코스트로 스킬 대행 효과를 주지.
즉 무효다. 자, 마무리를 지어볼까. 치뮬의 효과. 엑스트라 덱 두 장을 포스트로. 가져올 카드는 두 장. 꿈지기 꾀트, 꿈지기 오레이에. 나와라 퀘트. 그리고 나와라 오레이에. 레베유의 효과로 엑스트라 덱 세 장을 코스. 레베유 소환. 그리고 꿈지기 오레이에의 효과로 엑스트라 덱 한 장을 뒷면으로 제외하고 공격력을 올린다. 침대가 없어지면 네무렐리아는 태어나지. 꿈에서 깨어나라 네무렐리아. 이 카드가 선택했을 때 제외되어 있는 한자 3장 다 한자까지 고르고 제외 가능하지. 디아볼릭 가이드 천에 5장을 고르고 뒷면 제외한다. 그리고 나는 액덱을 되돌리지. 침대 다시 쌓아. 어서와 나의 꿈속 세계에. 배틀이다! 걸어 꿈지기! 쿠에트로 다이렉트 공격. 초대할게 나의 꿈속 세계로. 강하잖아! 다음. 나의 소울 소사이티 온 걸 환영한다. 치뮬 하나 먹었네. 먹자. 안전하게 혹시도 몰라. 루루랑 리단을 먹는다. 촉. 펌핑해. 다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배틀 갑니다. 헉! 그대로 배틀 종료. 손에서 함정 카드 기량 승부 발동. 골라 한 장 빼고 다 나가. 너의 그 집 허세를 볼 수 있게. 야끼맨 토쿠사노 신 쿄진. 두 장 들어와야겠다. 일단 야끼맨을 커트해야겠구만. 심플 이즈 베스트. 라이끼리 가고 있는 건 묘지웅 잘뿐. 스위트 드림스 네모레리아. 즐거움은 지금부터 하고. 카드패에 추가할 카드는 꿈지기 카드. 꿈꾸는 네무렐리아를 발동. 네무렐리아의 효과. 침대 위로 올리고 침히루를 발동시키지. 촉. 지속마법 침히루 에이펙트. 엑스트라 덱 두 장을 코스트로. 꿈지기들을 가져온다. 꿰뜨 꿈포시퀴. 넣어라 네무렐리아를 지키는 꿈속 괴물들이요. 꽥! 왜 공값이지? 꿈지기 오레이에. 숙구임은 없는데. 그리고 꿈포시킨. 이 카드는 코스트가 필요하지. 엑스트라 덱 3장을 코스트로. 지속마법인데 방사효과가 있어. 베리 버킹 드래곤이야? 꿈포시키의 효과로 꿈지기 오레이를 릴리스. 그리고 이 카드 효과로 함정을 가져오지. 지속마법 레페테르 세트. 그리고 카드 한 장을 세트한 다음에 차례를 종료한다. 자, 어서 와라 나의 꿈속 세계. 유니 리버스 트랩 오픈. 네무렐리아 루프. 이 카드로 꿈속 괴물을 하나 스위프시로 특선한다. 유니 나올 카드는 모류의 침이 네무렐리아 레어리세. 이 카드의 효과로 네무렐리아를 안면으로 두던가 너를 뒤집을 수 있다. 달에서 발동. 엎드려. 마을에 덤핑한다. 영속 함정 오픈. 네무렐리아의 레페떼. 엑스트라 덱 3장을 코스로. 그 카드를 무효라고 파괴한다. 아니 파괴는 아니고 무효한다. 꿈포식기를 코스트로. 축하했어요. 패에 더해라. 무엇을 해도 아 허프니스. 와 세네. 엔드까지 따라가네. 끝까지 무효다. 루브의 효과로 레아리제는 패에 더해주지. 마이튼 경찰 쓰든가. 레베이우 에이펙트. 엑스트라 덱 3장을 코스트. 돌아가. 액덱은 4장 남았군. 이제 곧 왕이 나온다. 내 것도 돌아갈게. 그래. 치미루 에이펙트. 엑스트라 덱 두 장을 코스트로. 카드 두 장을 패에 더하지. 꿈지기 꿰트.
포식기는 미리 들고 오지. 그리고 나와라 꿈지기 꿰잇! 레페테의 효과 두 장 엑스트라 덱을 코스트로 데미지 절반. 그리고 액덱에 없을 때 나와라 꿈꾸는 네모렐리아. 효과 발동 4장을 제외해주마. 네가 좋아하는 뒷면 제외다. 유니콘 3장이나 있네. 필드 하나 이 정도 됐다. 5장을 고르고 제외하지. 내 꿈속 세계에서 추방한다. 그리고 엑스트라 덱 5장을 다시 되돌려준다. 침대 써. 그리고 묘지에 스위트 드림스 네모렐리아의 효과로 다시 침대로 돌아가라. 슉. 자, 손패는 제로, 묘지도 없어. 어떻게 할 거지? 배틀이다. 4000 턴엔드. 아무것도 안 하고 엔드라고. 드로우. 허프니스인가? 10레벨 두 마리로 오버레이. 나와라. 시니어. 빛디티나. 자, 이걸로 킬각이다. 퍼펙트한 킬각이지. 배틀! 디스티나야 공격! 무한포용. 빈약, 빈약. 그샷! 그리고 나 가라. 꿈지기 오레이! 12시. 격팟! 플러스 취미로 에이? 승리라는 공식이 새겨졌다. 쉽잖아. 오늘 한 판 빼고 전승. 만족, 만족. 백리는 후공 축으로 했습니다. 후공 돌파를 하면서 녀석이 쌓은 집을 꿈꾸는 네무렐리아로 5장 제외하면서 운용을 해나간다. 초동은 네무렐리아입니다. 요거 6장이 초동이고요. 없으면 요것도 됩니다. 한 턴 기대해야 되는 치미루. 쉽고 강하다. 이 액덱을 빠르게 없애는 게 중요해요. 네무렐리아가 누워있을 때 액덱을 없애서 나오면 필드랑 묘지 포함 5장 다섯 장 고르고 뒷면 제외. 강력합니다. 얘는 컷신 줘도 될 것 같은데?